원래 여기 분들이 이거 잘라 드세요? 시장 안 잘라 드시죠. 그렇죠. 예. 가능하면요, 여러분들 면은요, 진짜 이게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냉면은 가능하면 잘라 드시지 마세요. 냉면뿐이 아니라 면은. 왜냐면요, 면의 유래는 물론 뭐 그 밀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로 시작해서 면을 시작했지만 이 동남아권 특히 중국이나 한국, 일본 이쪽에서 면 요리의 의미는요 장수를 뜻해요. 길게 간다는. 그래서 가능하면 면도 짧은 면보다는 긴 면으로 음식을 하는 걸 되게 이렇게 뭐랄까 접대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먹으면서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아야지 하면서 먹어야 돼요. 오래 살아야지 하면서. 절대로 이빨로 끊어 먹어야 된대요. 우와, 우와, 그거 뭐야? 약간 그림이 육식 동물이 약간 다시 먹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쵸? 우와, 우와, 그거 뭐야? 나 면 씹는 거예요. 왜 찌개하고 오그적 오그적을 면. 아니 냉면 다 드셔봤잖아요. 그 맛입니다. 예, 달짝지근하고 매콤하고 아주 예, 참기름의 향도 쑥 나고 식초 넣어갖고 새콤하기도 하고 예, 온갖 좋은 맛을 다 납니다. 거기에 요게 포인트가 돼서 씹을 때 요 감칠맛이 확 올라오죠. 이게 향냉면 이게 지금. 이 함흥냉면은 요 맛이에요, 요 맛. 아, 매력적이다. 썰에 의하면 냉면은 3등분 돼갖고 그릇에 3분의 1, 공중에 떠있는 거 3분의 1, 입안에 3분의 1. 네, 매번 얘를 다 한꺼번에 올렸다 내렸다. 참 맨 밑에는 피곤하겠어. 나 한 젓갈을 먹을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멀민 야 미안해 멀미나지. 밤 젓가락 먹으러 딱 준비해서 딱 가면 또 따라올라. 아 미안해. 이게 함흥냉면의 매력입니다. 이게.